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추인을 했고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출범 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면서 반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그 시점과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하루 전, 그러니까 오늘 전국위가 열리잖아요. 자, 하루 전인 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연 건데, 자, 이게 뭐 시점과 장소 다 의미가 있죠? 아, 그럼요. 일단 대구라고 하면 뭐 보수 텃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저희 국민의힘 당원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주하는 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K에서 외면받고는 보수 정당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준석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TK에서도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많은 분들이 TK 표심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다라고 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전남에서 정치합니다만은 한 정당의 우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정당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개혁하고 변화돼서 더 나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뭐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 지금 참석하신 분들 보면 뭐 2030의 젊은 남성이나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네. 50대, 60대, 70대의 많은 분들도 아 이렇게 어떤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 정당을 좀 바꿔서 대구에도 한 충격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대구에서 기자회견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어제 있었던 깜짝 기자회견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듭 언급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재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자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글을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당연히 자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 당한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저거예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되돌려주는 건데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저 자유라는 단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이 통치 철학으로 지금 삼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걸 또 거꾸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요. 저희 당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강조하는 두 분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부딪히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집권 여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구성원들도 정부 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지만 우리 정부가 성공하고 또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과거처럼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잘못을 또 되풀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난의 대상이 지금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을 넘어서서 지금 대구 지역의 의원들까지 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불의에 귀부한다면은 그 권력자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네. 여기저기 적을 만드는 게 과연 좋을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네, 저도 걱정이 되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할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당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오히려 중진들이 내부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통령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뒤에 공천 받아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국민들을 염두에 둔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바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봤을 때는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구라는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가서 시민들이 바로 이런 의원들에게 죽비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 전국 곳곳을 돌면서 특히 의미 있는 지역에서 깜짝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외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원래대로 가려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계속 이 방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